그럼 혜민, 넌 어제 호텔에 갔어 안 갔어? 꿀 좋다. 감히 대성각 집단한테 까불어? 역시 우리 엄만 호랭이야. 나 방금 엄마 생각하고 있었. 혜미야, 나 어떡하면 좋니? 엄마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방금 호텔 가서 송재혁 봤다. 근데 송재혁이 정신을 못 차려. 뭐? 송재혁을? 난 그냥 얘기하러 온 건데 그놈이 갑자기 내 얼굴에. 엄마가 그놈이 거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? 나 아무 짓도 안 했거든. 근데 송재혁이. 진정해, 일단 진정하고. 나 어떡해. 알았으니까 진정하라고 줘. 일단 끊어.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테니까. CCTV는 확실히 해결한 거야? 내일 아침까지는 꺼져 있을 거야. 고윤아, 너 웃긴다? 네가 경찰이야, 검사야? 네가 우리한테 왜 따지는데? 10년 전이랑 똑같을까 봐! 아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! 어떻게! 아, 그래도 우리 친구인데! 10년 전에도 니들은 기소신고 내 가슴이 와서 안 갔다고 거짓말했어. 결국 내가 범인이 됐고. 그땐. 야. 우리 서로 송재혁 죽이겠다고 날렸어. 기억 안 나? 누가 죽였든 죽으면 된 거잖아. 내가 죽인 거랑 죽이지도 않았는데 누명 쓰는 거 다른 문제지.